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할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다. 다윗이 사울을 장사 지내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만들어 부르고 또 깊이 애통했습니다. 애증 관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또 그 통치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기다렸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기름 부음을 받고 고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고 장례도 다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세상사는 또 세상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아릅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무작정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그 중에서 어디로 갈까요? 물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산지이고 또 유다 지파가 그곳에서 중심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와 함께한 추종자들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헤브론 성읍에 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섬기고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같이 죽었지만 이스보셋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이므로 적통이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 열지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는 표현이 사무엘하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행하고 이스라엘 열 지파는 세상의 혈통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판단을 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에 있는 이러저러한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약속의 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말 저 말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말 저 말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줄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줄기 위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천 년 밖에 한국 사람을 위한 말씀의 줄기도 있느냐?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상식 따라 흐르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세상의 상식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할 텐데 제가 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사극 쓴다. 잘못하면 자기 상식 어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묵상집이. 그래서 성경을 크로스로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하고 또 복음에 대한 복음, 로마서 이하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많이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 상식적인 묵상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다윗의 삶도 세상 상식으로 보면 그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같이 읽어야 다윗의 삶이 보이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는 행정만 가지고 보면 자연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묵상과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간증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간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감나물려가 되고 세상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보겠다고요? 천만에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 모습 가지고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가 거기에 부여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갑자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간증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을 찾고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세상에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광나게 살아봐야 별 영광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열지파와 어떻게 잘 그가 관계를 맺어서 멋지게 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열지파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대변되고 그 여로보암의 길이 가지는 험난한 길은 열왕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는 다윗의 길을 걷고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속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옳은가? 아니죠. 다윗이 옳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죠.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는가? 없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인가? 왜 헤브론인가? 하나님이 그 편에 서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응답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러나 사울의 집에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오른팔이었고 사울의 삼촌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마흔 살 된 이스보셋을 여전히 옹위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산을 오르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위기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이 휴식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은 표정만 봐도 아는 거죠. 산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인생에서 오르막 인생, 내리막 인생 둘 다 아직 뭔가 불완전한 것이 있지만 내리막 인생에서의 불완전함이란 비참합니다. 모든 조짐들이 내리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오르막 인생은 여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르막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죠. 뭔가 지어져 가고 뭔가 비전이 있는 거죠. 세워져 가고 있고 뭔가 그 가운데서 액티브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 동하는 것이 있는 거죠. 기운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집은 되는 집이고요. 오르막 인생이고요. 그래서 뭔가 기운이 무성하고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열집하니까 훨씬 새는 더 크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인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 상태가 똑같아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과 회복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몸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안 아플 때가 아니라 아팠다가 회복할 때입니다. 그 회복의 기세가 계속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건강상태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것은 이제 아프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열 날 거고요. 몸살 날 거고요. 여러 가지 후유증과 합병증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심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은 항상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방향성이죠. 방향성.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짐이 그 오르막을 향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그 화살표가 이정표가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에너지가 힘이 들지만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조짐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빨리 재빨리 아멘을 하는 거죠. 네? 팥죽을 가로챈 야곱처럼 확 가로채야지. 뭐 글쎄요. 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면 다 이루었다인지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다윗의 집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있고 명분 있고 열지파가 있지만 그들은 내리막입니다. 모든 조짐들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2년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인심이 떠나고 그리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아브넬은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을 하지만 예, 그 전에 요압과의 분쟁을 통해서 형제였던 요압과 분쟁을 일으키고 또 전투를 벌이고 거기에서 요압의 동생을 아사엘을 죽임으로써 자충수를 두죠.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항복을 하지만 그러나 앙심을 품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보셋도 역시 암살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울의 집은 그렇게 끝이 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윗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두려움했던 처지가 되는 거죠. 생각하면 불쌍하고 애처롭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뭔가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죠. 예, 그렇습니다. 3대는 갈 겁니다. 예, 사울, 요나단, 므비보셋 3대는 갈 겁니다. 그러나 다스바스 그것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나중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왕국과 남왕국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고 나면 이제 그 열지파의 선택은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습니다. 자기의 상식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가려는 그들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언젠가 다시 이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삶의 그 방식은 다 버리지 않고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결정적일 때가 되면 신앙적인 길을 버린다. 그 경험의 법칙이 결국은 살아남아있어서 언젠가 또다시 시련이 올 때 그게 이대가 지나고서도 남아있어서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는 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곧 죽어도 하나님, 곧 죽어도 약속의 말씀. 그러면 위기가 올 때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쇼다운하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편에 서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배수진을 치는 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죽어도 주님 편에서 죽을 거예요. 예,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미 다른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 빛을 발할 거예요. 할렐루야. 병상에서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요, 열왕기를 보시면 알지만 20대가 그냥 한 줄기로 흐르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북왕국은 19 왕들이 끊임없는 쿠데타, 그래서 적통이 없어요. 계속 끊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그런 거예요. 한국 부동산이 올라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버블이 와서 휴지 쪼가게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더 큰 문제라고들 아우성 치겠죠. 세상의 인심과 상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 아이비리그 경제통들을 다 데려다가 장관들을 시키지만 세상의 이해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세상의 상식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스스로의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은 편에 설 건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의 가능성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복음에 산다, 십자가에 산다, 이것은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파더와이즈 하면서 남자들에게 얘기했어요. 11주 소프트한 양육 살짝 묻어서 지나가면 어떨까? 오케이, 좋은데 그렇다고 아직도 신문 보다가 상식으로 흐르고 어떤 점에서는 믿음이 있는 듯이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거는 안 된다고요. 예. 안티기도학교가 묻어서 예, 교회하고 대척점에 서는 자리에도 은근히 섰다가 아쉬울 때는 믿음 편에 조금 섰다가 그런 양다리는 안 된다고요. 예, 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나님 편에 선다고요. 주님의 편에 쓴 걸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글쎄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하시죠. 모르기는 뭘 몰라. 자식이 부모에게 뭐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 네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데 몰라. 뭘 몰라. 그렇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은 하기 있기 없기? 없기. 그렇습니다. 예. 모든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 하기 있기? 없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아들을 뜻인 주신 뜻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뜻이 분명하고 생명 주신 뜻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게 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비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고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먼저 선제 믿음 던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순종 미리 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하소서죠.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백지수표 그 다음에 할 얘기하세요. 예.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갔을까요? 예. 갔으면 지복이지. 안 갔겠죠? 예. 그러려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헤브론 근데 그러지 말고 딴 데로 가 그러면 아니요 저 내일 다시 기도할게요. 예. 그건 이제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죠. 예. 그가 잘못될 가능성. 그게 반드시 뒤통수를 친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미소 짓는 다른 가능성을 놔두면 그 가능성이 언젠가는 살아나와서 우리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다른 길은 우리가 딱 죽이는 거예요. 딱 죽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순도만 99%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서 다 잘한 것은 아니죠. 보면은 사울의 집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추대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 길에 순종한 것인데 그러나 사울의 집과 대결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윗은 그 원칙 하나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브넬과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보셋도 싸우거나
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치 상태에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름에 답답하다고 조기 수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억만금을 줘보세요. 빌딩을 두 채를 팔아보세요. 자식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나? 못 앞당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닥쳐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죠? 예, 마음을 정하면 금방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도처에 있어요.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또 나의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이룰 일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위대하게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일상이 생각보다 단순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 카마이클, 에미 카마이클, 그 위대한 선교사 제가 수요일에 소개하고 얘기했는데 그 일상의 시간표를 이렇게 정직하게 한 거죠. 정직하게 쓴 거 보니까 굉장히 단순했다. 하루의 그 루틴의 삶이 단순했다. 그러나 그 단순화하고 어느 한 지역에서 일생 동안 섬겼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그런 거죠. 예,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매일매일에 섬기는 사람들. 예, 제가 아프리카 아비장의 그 교회 장로님 얘기했는데 선교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1년에 11조만 10억 하시는 분. 그 장로님 권사님이 삶이 단순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사업하겠죠. 근데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의 일을 그분들이 1년에 하나씩 교회를 이렇게 아프리카에 아주 잘 짓는 거죠. 짓고 거기에 신학교도 아주 잘 지었고 뭐 교회가 클 필요는 없으니까 교회에 선교팀들이 와서 또 사역하고 또 훈련받고 하기 위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크지 않아요. 근데 숙소가 커요. 그리고 부엌이 그 중에 제일 커요. 대리석으로 다 지었고요. 에어컨이 어느 데 가든지 아주 추울 정도로 빵빵빵빵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차를 많이 사놨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 버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랜드크루저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게 1억이 넘어요. 그 랜드크루저를 6대를 사놨어요. 그 장로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공장이 20개예요. 그래서 그를 물론 어려움과 시련 이겨냈죠. 그리고서 하는데 11조를 10억을 하니까 1년에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를 해봐야 조금해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와봐야 3, 40명 예배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교인들은 10명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장로님 둘이 거기 사람 축복하시니까 그 선교를 다 하고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년 예산이 우리 교회나 비슷하죠. 장로님 둘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장로님 권사님 뭐 하나 봤더니 평일에 그 자기 사업 일도 하지만 선교일이 있으면 또 와서 하고요. 주일날은요 선교팀이 있는 주일이면은 밤 늦게까지 저녁 식사 대접까지 다 하니까 주방에서 있다가 가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예, 그 권사님 보니까 한 9시 넘어서 얼굴도 안 보이고 있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영화를 들까요?
스포츠 스타나 은막의 스타들처럼 뭐 비행기 뭐 비행기 살 수 있겠죠. 비행기 사 어디를 가나요? 어디를? 어디를 가야 될까요? 비행기 샀으니까. 그냥 돌아다녀요? 네. 차라리 그 비행기 유지하고 어디를 가야 된다. 더 힘들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살면서 1년에 휴가 한번 탔을 때 그죠? 뭐 이지제트 이런 거 타고 어디 놀러 갈 때가 좋았다 그럴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삶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삶은 단순하죠. 매일매일 섬기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선교의 일에 쓰임받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 본인은 와서 간증하라 했더니 저는 말 못해서 간증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신 하잖아요. 예,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간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 뭐 내가 꼭 11절에 15절에 했나? 아무나 못하죠. 축복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 또 우리가 다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죠, 여러분. 오르막 인생은요, 아직 집 짓고 막 위통 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죠. 왜냐하면 집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간증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박한 동행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왜 또 해가 늘어져서 7시, 8시가 될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을 햇빛이 쬐기 시작하면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해도 가면 내년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네, 그러지 않으려면 어디 태평양 섬이나 어디 가면 되겠죠. 네, 하루 뭐 먹을까, 한 두 끼 먹을 거 생각하다가 1년 지나가는 그런 삶이 행복하고 편안한가요? 아니죠. 할 일 많은 세상에 주님 앞에 소원을 갖고 살게 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석양노을이 빚기기까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땅의 수고를 그만하고 이제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예. 처량해지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한창 때니까 햇볕이 길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도 조금은 더 멋질 거예요. 여러분은 한참 동안 길게 멋지실 거고요.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빛나게 걸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부모와 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멋지게 선교하는 사람들 만나니까 거기 다 모여요. 다 모여. 예. 전설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 거기 다 모이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임 가는 게 좋은 게 그거예요. 거기 가면 다 만나요. 예. 진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거기로 다 모여요. 거기로 다 모여요. 사기꾼은 거기 안 모입니다. 네? 일확천금 세상 상식 따라 살다가 낯빛이 바뀐 사람들은 그런 데 오지 않아요. 딴 데 가요. 네? 어디 코로나 막 터지는 막 술집 이런 데 가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네. 제가 복음 사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복음의 경도되고 또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이 우리 남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봐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누구를 봐도 복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세워진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면 바보다, 등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소원만 가지면 되잖아요. 저만치 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도 급하지도 않고 하나도 외롭지도 않고 하나도 퍽퍽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9월에 간증할 준비들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을 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계시나요? 네. 응답하시면 우리가 요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